난 너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고 살았다. 오리온의 상공에서 공격선이 불타는 걸 봤지. 우주의 시빔, 텐하우저 게이트의 보들 속에 반짝이는 걸 봤어. 그 모든 순간들이 시간 속에 잊혀지겠지. 눈물이 빛 속에 씻겨지듯이 죽음이 찾아온다. 왜 내 목숨을 구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 생명을 사랑했으리라.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나 역시 인간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해답을 찾아내고 싶었다. 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난 베티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군요, 데커드씨. 다 끝나신 거지요? 끝났어. 무슨 감정이입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른바 분노를 야기해서 모세관을 확장시켜 동공의 움직임을 관찰해 홍채의 무의식적인 확장을 유발하고. 줄여서 보이드 컴프라 부릅니다. 데커드 씨, 파이럴 회장님이세요. 보여주시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소. 대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시오. 사진판을 쓰기 전에 원판을 실험해보고 싶소. 뭘 입증하려고요? 기쁘게 해주시오. 회장님한테요? 레이첼한테. 너무 밝은데요. 잡지를 보다가 옷벗은 여자 사진이 실린 페이지가 나왔어. 내가 복사판인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가요? 그냥 대답만 해주시오. 남편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어. 마음에 든다고 남편이 짐실 벽에 붙였어. 못 붙이게 해요. 왜요? 나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어. 연극을 보고 있어. 연애가 진행되는 중인데 손님들이 전체 요리로 생굴을 먹고 있어. 주요 메뉴는 삶은 개고기요. 잠시 나가 있어주겠어, 레이첼. 고맙소. 복사판이로군요. 그렇죠? 대단히 인상적이야.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복사판인지 판별이 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오? 상호 대비성 질문 30 정도요. 레이첼한테는 100개 이상이 필요했죠? 자신이 몰랐어. 아니, 이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해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정체를 모를 수가 있죠? 상품이요. 타이릴에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 레이첼은 하나의 실험일 뿐이었어. 복사판에 이상한 집념을 간파했어. 어쨌든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험을 몇 년 동안에 전부 겪지는 못하니 복사판의 경험이란 미숙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 만일에 과거를 준다면 감정상의 충격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통제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추억. 추억을 준단 말이로군요. 아, 여기 오면 안 돼. 불법이야. 어, 이봐, 손 대지 마. 얼음이야. 눈을 랜덤시켜 놔서. 안 돼. 질문한다. 형태학, 수명 연장, 제작 연도. 난 몰라. 그런 어려운 거 난 몰라. 난 그저 눈만 만들어. 그냥 눈만, 유전자 디자인, 눈만 만들어. 당신 넥서스지? 그 눈도 내가 디자인했어. 주, 내가 이 눈으로 봤던 것들 당신도 볼 수만 있다면. 자, 질문한다. 난 해답 몰라. 누가 아나? 타이렐이야. 전부 다 알 거야. 타이렐에서 말인가? 아니, 회장, 그 친구가 당신 정신을 디자인했어. 당신 뇌. 영리하군. 좋아 죽겠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좋아 죽겠어. 세바스찬이 거기 데려다 줄 수 있어. 세바스찬 누구지? J.F. 세바스찬. 그런데 그 세바스찬 어디 가야 찾을 수가 있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내가 돕겠어요. 난 도움이 필요 없는데. 회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한테 말해요. 만나주질 않아요. 뭐 좀 마시겠소? 실수? 싫어? 내가 복사판이라고 생각하죠? 보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그래요? 6살 때 생각나요? 동생하고 지하실 창문으로 해서 빈 건물에 숨어 들어가서 의사 놀이를 하려고 그랬죠. 동생이 환자여이고 당신은 주사 놓기가 겁나서 도망쳐버렸어. 생각나요?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 어머니, 다이렐, 또 누구한테? 당신 방 창방 나무가지에 살고 있던 거미 기억나시오? 노란색 몸통, 초록색 다리, 여름 내내 거미줄 치는 걸 봤죠. 그러다 하루는 커다란 알이 있었고. 알이 깨났어. 알이 깨나서. 그래요. 수백 마리의 거미 새끼가 나왔어요. 어미를 먹었죠. 심어준 거요. 레이첼이 아닌 딴 사람 기억이었어. 다이렐의 조카 딸 것. 좋아요. 못된 장난이었어. 거역한 장난을 친 거야. 거긴 복사판이 아니오. 집에 가요. 알았어? 아니, 정말이야. 미안해요. 집에 가요. 시안, 살롬에 말씀 좀 나눌까요? 미국 특별쇼 공연자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가입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다른 부서관이죠. 사실은 인권 침해에 관한 비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위원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역 고용주 사이에 공연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착취당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착취당했다니 무슨 뜻이죠? 아, 예컨대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불미스러운 뭐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자신의 의사에 이 상반되는 신체의 침해를 받았습니까? 농담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분장실을 좀 조사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뭘 찾게요? 아, 그거야 저 구멍이 있는지 해서. 구멍이요? 아, 여배우 분장실을 엿보고 싶어하는 이런 얼빠진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일 없어요. 아, 글쎄요. 그 저 뭐 벽에다가 드릴로 작은 구멍을 뚫고 옷 갈아입는 걸 엿본다고 하니까. 아, 이게 저 진짜 뱀입니까? 물론 진짜가 아니죠. 진짜 뱀을 살 만큼 돈이 있으면 이런 데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복사판을 은폐시켰다는 판에 박힌 보고서를 쓰면은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등 뒤에서 쐈다는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또 왜 이러나. 기분, 감정을 느끼다니. 이 여자나 레이첼한테. 데카드. BH63-54요. 데카드. 자네는 아까 뒷골목에서 처리한 고작물만큼이나 꼴사나군. 집에 가보겠어. 이 친구한테 좀 배우게 개뿔. 진짜 도살장이나 마찬가지야. 희마팀 섬치한 미시 남았지. 자, 갭타스. 셋이요. 셋이 남았어. 미시야. 자네 타이레사에 가서 적발한 고작물 있지 않나. 레이첼, 실종이야. 사라졌어. 하지만 복사판인 줄 알고 있지? 타이레이 무슨 뇌이식 수술을 했다는데. 자세 갭뿔. 내 목까지 마시지. 음악은 내 꿈이요. 내가 피아노 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레슨 받은 거 생각나지만 남의 조카였는지 나였는지 몰랐어요. 아주 잘 치는데 좀 더 가까이 와.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왜 우릴 쳐다보고 있지, 세바스찬? 당신들은 너무 달라서 너무 완벽하고. 그래. 당신들 몇 세대에 속하지? 넥서스 6기. 아, 그런 줄 알았어. 난 타이렐사에서 유전자 디자인을 했으니까 당신들 수령만 있지. 뭘 좀 배워줘. 어떤 걸? 뭐가 될까? 우린 컴퓨터가 아니야, 세바스찬. 우린 몸이 있어. 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죠. 우린 공통점이 많아. 무슨 뜻이야? 비슷한 문제. 빨리 퇴화되는 문제죠. 기술적인 수면 연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곧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브레이스는 모자라 죽을 거야.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잘 아는가? 누구? 당신 척수. 어, 타이렐 박사. 체스로는 딱 한 번 이겨봤지. 그 사람 천재야. 당신을 디자인했지.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군.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어.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지. 그래, 묻혀. 우릴 도와주겠나? 그건 안 돼. 당신이 필요해요, 세바스찬. 하나뿐인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서 기쁜가? 이 세상 천재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세바스찬 혼자뿐일 거야.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좀 놀랐네. 창조주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래, 무슨 일로 만나려고 하지? 창조주는 자신의 비점을 고칠 수가 있어. 개조되고 싶다 그 말인가? 여기 있게. 좀 더 획기적인 걸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죽음. 죽음. 안 됐지만 그건 내 권한에 속한 일이 아닌데.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타이렐. 피치 못할 현실이야. 유기적인 생명체의 진화 단계. 어떤 변화를 주면 생명이 끝난다. 유전 암호 순서가 일단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 왜 없어? 격세 유전, 돌연변이 처리를 받은 세포는 잠복기 제1의 복귀, 돌연변이 체골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가라앉는 배에서 쥐가 떠나듯이 그 다음에 배가 가라앉지. EMS 제조 방법은 어떤가? 벌써 써본 방법이다. 에틸메탄 설톤산염은 알킬성 총내이고 강력한 돌연변이 원으로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유발. 환자는 수술대를 떠나기도 전에 죽었다. 그럼 세포의 개방을 막는 억제 단백질을 쓴다면? 유전자 복제를 막지는 않지만 복제의 착오를 유발하기 때문에 새로 형성된 DNA에는 돌연변이 원이 실려있어 역시 바이러스가 생성된다. 하지만 이건 다 이론일 뿐이야. 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복사판이다. 하지만 수명이 짧지. 두 배로 밝게 타오르는 빛의 수명은 반으로 짧아진다. 넌 아주 굉장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베티. 자신을 보아. 넌 집 나간 아들이다. 우린 대단히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해왔어. 또 놀라운 일도 했지. 너희 시대의 길이 나야. 생체공학의 신은 틀림없이 당신을 천국에 받아줄 거예요. 개프가 왔다 갔었다. 레이첼을 살려주었다. 4년이라고 생각했겠지. 그건 틀렸다. 타이렐은 레이첼이 특별하다고 했다. 수명에 제한이 없다고.
우리 두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른다. 아무도 모르리라.